야 당연히 무조건 카레지. 솔직히 치아 교정할 때도 착색 빨리 되는 건 카레 너잖아. 어이가 없다 진짜. 김치가 1등 아닌가? 저것 봐, 보기만 해도 딸게. 치, 그 놀리면 콜라가 1등 아니야? 어릴 때 엄마가 그랬어. 콜라 많이 마시면 니 까매진다고. 엄마 말 무조건 맞음. 긴 버블티 홍차의 착색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댔는데. 얘 좀 봐라 얘. 홍차 먹어서 이 누래졌단 얘기 처음 들어난. 초콜릿에 당 많이 든 거 알지? 무조건 초콜릿임. 정답은 홍차. 놀랍게도 콜라는 착색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홍차가 1위인 이유는 바로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의 일종으로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탄닌이 어떻게 치아 착색을 일으키는 걸까요? 치아의 가장 바깥쪽은 법량질로 치아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법량질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외부 자극에도 끄떡이 없죠. 하지만 상아질은 법량질보다는 덜 단단하기 때문에 충치나 외부 자극이 생겼을 때 반응이 나타납니다. 치아의 법량질이 약해지면 바로 안쪽에 위치한 상아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치아의 착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닌은 입안에 남아있는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고 치아의 미세한 공간에 스며들어 상아질의 착색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치아의 착색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첫 번째, 빨대 이용하기. 최대한 치아와 닿는 면적을 없앰으로써 착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치질 바로하기. 단순히 치아를 닦아내는 효과도 있지만 치약 성분에 따라 착색을 억제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양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로 가글하는 것만으로도 착색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모두 건강한 치아 유지해봐요.